대한구청장 후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토끼를 입으면 이런 마이크를 들 수가 없고 이 양복을 입으면 이렇게 마이크를 들 수가 있다고 해서 제 옷을 갈아입어서 얘기해 주시게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자께서 이 국회에 가시면 이런 것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끼 입은 거하고 양복 입은 거하고 뭔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구청장 후보 윤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사무장이 소개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특수한 몇 분만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하게 했고 그냥 한번 다 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 대표로 제가 공원직 제의를 했는데 한마디도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이 수락을 해주신 우리 이민자 부모님 제가 특별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대기 우리 저와 같이 경쟁을 했던 나대기 우리 부모님도 오셨는데 저하고 경선 참여를 했는데 아쉽게도 굉장히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돼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제가 요새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좀 연설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국민분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음의 대통령이신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밀착 일주일 동안 수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야, 참 오래 살고 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작년에 제가 유명하게 언론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LH 사태 때 제가 상계 신도시에 땅이 조금 있다고 투기했다고 LH 사정 정보 유출해서 저거 땅 샀다고 SBS, KBS 36개사 언론이 저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를 표적 수사를 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리 애들 신원지까지 싹 뒤져서 6개월 동안 뒤졌는데 저를 그렇게 감옥에 갖다 놓겠다고 탈탈 털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검증했습니다. 요새 그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고 제가 밀착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는 당선시키고 유난히 떨어뜨린다. 왜? PD가 많아서. 6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뭔지 하나 안 봤습니다. 정말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있기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를 8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강직함과 예리함과 단호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차이점을 제가 입지를 밀착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게 예리함과 단호함과 또 이 송 대표 갖지 못한 그런 부드러움과 아주 친절함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개딸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열광을 하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면을 제가 봤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12년 동안 보지 못한 그런 면들,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배우고 앞으로 그런 모든 면들을 제가 보고 따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니까 제가 12시, 1시 뭐 이렇게까지 이게 수행하는 걸 보면서 아, 힘들지 않냐, 뭐 피곤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예전에는 뭐 제가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 까딱 없었을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힘이 되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표께서 서울에 갑자기 가셔서 서울시장 나오신다고 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장으로서의 하지 못할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네, 송대표와 함께라면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 꿈꿔왔던 계약을 만들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좌절감에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상임공무께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나한테 이렇게 행운이 오는구나. 내가 전세계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요새는 정말 잠을 3시간 이상 거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좀 하려고 10시에 들어가서 오늘 어떤 멋진 말을 좀 드릴까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러려고 10시에 막 키를 닫고 막 나가는데 연락을 하셨어요. 대장동에서 유명한 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유난히도 유명해졌지만 대장동의 아라비안 나이트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로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불회사라도 이제 모시러 제가 갔죠. 그래서 8시 반까지 하고 유튜브 우리 대표들하고 치킨집에 가서 치킨 토크를 하면서 한 12시 좀 넘어서 끝났는데 정말 이런 어제 그 4시에 서부간선수로 투어를 했습니다. 1시간만. 그리고 또 서부 청라에 가서 하시고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힘 안 드세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해야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라 오늘 오전에는 대학산에서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감탄을 합니다. 이런 정신력과 이런 강단이 없으면 대통령 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왜 지난번에 대통령이 안 됐을까? 이런 마음을 저는 절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 왜 졌을까? 많은 분들이 텔레비 못 보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년엔 이거 선거법에 되나요? 5년 후에 아시죠? 네! 네, 5년 후에 거시기 한 거 아시죠?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양의 그 입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내세워 올게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제가 선거 공약 설명을 했더니 야, 대통령 공약이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상기신 도시 개항 테크노빌리 101만평 그 우리가 한참 고민을 했던 계양산 롯데우지 77만평
이거 국제적인 테마 숲으로 만들어서 관광 코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래뱃길을 변형시켜서 이거를 최대 제 인생 마지막 수건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셨으니까 유동수 시당 위원장과 함께 힘을 합치면 이거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기초단체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성공한 성남을 그 한자집에 관해공업에 그 낙후되어 있던 도시를 강남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분이 이재명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 정말 도대로 계양 테크노빌리 101만평 확실히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와 유동수 의원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대왕산 77만평 녹지숲으로 만들어서 인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렸을 때 계양 테크노 숲부터 가보자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라뱃길의 분수에 아라뱃길 물을 계양산 정상까지 끌어올려서 자연 하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풍제 좀 심어놓고 단풍나무 몇 개 심어놓으면 세계 최고의 테마 공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착오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이거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승부를 여기다 걸겠습니다. 계양 테크노 숲 공원 만들어 놓고 세계 국제적인 관광도시 만들어 놓고 5년 후에 거시기 연구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요번 6월 지방선거에 유난히 이재명 후보 동반 당선 시켜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계양의 20년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부모를 모신 박강현 고문님 이 집회기 짓고 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 박강현 고문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유관순 같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인천 사람이라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허남 분보다 더 저를 예뻐해 주세요. 이게 생각의 전환인 거죠. 제가 아주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잘 받고 우리 저기